쇠파탕 쇼케이스. 자, 청량 음료처럼 바라만 봐도 힐링됐던 만찢남 얼굴 천재들이 강렬한 남자가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춤과 노래는 기본, 작사 작곡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진정한 천재로 성장한 만능돌. 신곡 원으로 눈부시게 컴백하고 가장 먼저 최파타를 찾아준 아스트로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업이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뭐 과장 없이 봄 햇살과 같이 우리 아스트로가 돌아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 살짝 있어도 날씨 환상이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우리 진짜 완전체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번에 빈 씨, 문빈 씨 안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니까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그리고 지금 메이크업 다 안 하셨잖아요. 네. 그 얼굴이 진짜 사과같이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싱그럽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훨씬 싱그럽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보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나부터. 네. 아, 네. 자, 자기 인사할 때는 마스크 살짝 내려줘도 좋아요. 이게 투명막도 있으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예. 여전히 귀엽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애기네, 애기. 자, 우리 MJ. 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맏형 MJ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MJ는 네네. 이런 얘기하면 싫을까? 얼굴이 더 조그매졌어. 아, 감사합니다. 배추네요. 네, 이번에 약간 머리를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작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얼굴 너무 작은데? 네, 너무 작긴 해요. 이거 작아져서 사라질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아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내일 잘 때 만져봐요, 내 얼굴 있나. 여러분, 그 정도로. 없어져, 없어져. 네. 자, 우리 문빈. 네, 안녕하세요. 넷째 문빈입니다. 어허우. 그 다요? 뭐 피스 같은 거 한번 날려. 아, 저는 이번 앨범에서 스마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 스마일 맡는 게 최고래요. 아, 진짜 웃는 거 이상 따라가는 게 없대. 나의 운을 좋게 하는 거. 아, 진짜 락키. 어, 이쪽 보면 되네. 네. 네. 락키. 안녕하세요, 락키입니다. 네, 이번에는 락키. 제가 이번에는 희망을 맡았습니다. 희망. 네, 희망. 아, 그렇게 맞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다 사나는 뭐 맡았지? 저는 청춘을 맡았습니다. 유스. 예, 팬분들의 청춘을. 야, 기죽네. 청춘 맡았다고 하니까. 청춘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 자, MJ는 뭐 맡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목소리. 네. 네. 다들 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락키가 희망. 네네네. 이따 그러면 아구찜 먹을 희망이 있네. 아, 제가 계속 아구찜을 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구찜 먹을 희망을 네.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뻐요. 자, 우리 은혜. 네, 맡은 거 얘기하는 건가? 예. 네, 어머. 네. 아니, 언니 여기 봐도 돼요. 예.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희노애락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왜 네 개를 맡았어? 다른 사람도 하나씩 내기라기보다 그 예. 사진 찍을 때는 약간 눈물 해가지고 슬픔을 표현했어요. 근데 어쨌든 감정. 슬픔을 표현한다기보다 예. 그냥 그런 감정을 다 공유하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감정을 맡았네. 예. 감정을 맡았네. 멋있다. 자, 우리 진.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이번 앨범에서 브리드 숨결을 맡은 진진입니다. 예, 브리드. 최고네. 아, 수준이죠. 아, 뭔가 리더다운 카리스마가 장착이 됐는데. 아,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살을 좀 빼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먹고 다녔는데? 네?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저요 계란 두 개 먹었습니다. 오, 아직까지 다이어트 유지. 멋있네. 아, 감사합니다. 언제 끝나요 다이어트? 활동 중 활동까지는 계속.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막 다 느낌이 막 건강하고 싱그럽고 반짝반짝 빛나네. 아, 감사합니다. 네. 빛나십니다. 아, 나도. 항상, 네, 항상. 나도 정말. 들어가시는 길부터 네. 바지부터 아주 스타일리시하시네. 맞아, 맞아요. 저도 봤어. 역시 패션쇼. 엄청 오늘 날씨에 딱 맞는 패션이다. 아, 진짜. 봄에 딱 맞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컴백하고 제일 처음으로 최파타를 찾아준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아, 우리 리더한테 얘기하고 막내한테 얘기하고. 네, 그래요. 아스트로 완전체로는 이제 10개월 만에 컴백인데. 네, 네. 이렇게 진짜 완전체로 활동하고 이러면. 네, 네, 네. 가슴에 막 뜨거운 게 막 차오르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벅차오름을 느끼죠. 그렇죠. 그 개개인 활동도 너무 좋지만 네, 이렇게 뭉쳤을 때 그 힘이 느껴지고 네, 그렇죠. 어디 가서도 왜 괜히 맞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괜히 아, 그쵸. 맞아요. 아, 맞아요. 위축되고 괜히 할 말도 없는데 매니저랑 뭐 아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딱 완전체면 어딜 가도 무대 뒤에 가도 맞아요. 재밌죠. 재밌어요. 어깨 쫙 펴지고 네.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 뜨거. 아 너무 옛날. 하신 것 같은데. 은우 뭐라고? 네. 아니 화상 입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네, 아, 너무 뜨거워서. 이게 옛날 진행이라도 이게 좋은 거야.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4월 5일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새 앨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새 앨범 제목이 All Yours. All Yours. 자, 일단 빵빠레 한번 올리고 시작할까요? 빵빵빵. 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와, 이렇게, 완벽한 빵빠레다. 와, 이렇게 웅장한 빵빠레 처음 들어보네. 고급스럽다. 오랜만에 정말 이 빵빠레 중에서도 고급 버전. 아 그래요? 아, 고급 버전. 신곡이 발매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1위 올랐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막내 사나 기분 없어? 이게 옛날부터 노래 따라 간다고 하는데 맞아. 저희가 1위를 했네요. 야. 야. 너무 고마웠어요 팬분들한테. 예상은 하셨어요 솔직히?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 앨범이 그래도 다 이루진 못했지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네. 예. 네. 오늘 씨 왜 웃었어요? 네? 아 귀여워서 네, 오늘 예상했나요 했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귀여워가지고 오늘 사나가 많이 귀엽네. 그리고 또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5시간 만에 와 무려 1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와, 자체 최단 기간 최고 기록을 세우셨다고. 네, 네 맞아요. 이번에 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아마 810만 정도 와우. 보셨는데 진짜 빨리빨리 올라가더라고. 그걸 계속 체크하는 것도 너무 기쁨이잖아. 네, 저는 기쁨이야.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행복해가지고. 우리 진진 씨도 맞아요. 한 3천 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저 한 3천 뷰까지는 아니고 한 1,500 뷰 정도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오늘은 은희는 몇 뷰? 저요? 아 저는 저도 저는 한 7 뷰. 에이 너무했다. 어제 그 집사부 촬영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저도 그래, 보면서 그래. 멤버들이 우리 방에다가 와 우리 아루아 우리 1위 했어요 하고 막 형이랑 예.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저도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촬영했었어요. 그치 그치. 그럴 때 표정 관리 잘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예. 뿌듯하고 약간 입꼬리 관리가 안 돼. 그치 그치. 아로아 분들이 너무 좋아하겠네. 아, 예.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지금 아로아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손 한번 우리 또 같이. 아, 고마워요, 아로아. 아로아, 예. 땡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문자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네. 그게 이제 다 합산이 돼서 이따 3, 4부에 또 1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아, 이게 뽑힐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 근데 뽑혔는데 이제 전화 연결하거든요 우리가. 아 진짜요? 너무 아스트로 오빠 팬들이 팬이에요 막 이러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길을 모아주세요. 네. 예, 예. 나도 보내야겠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딱 그 진진 씨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반응이 좋은 아스트로의 타이틀곡 제목이 바로 원. 네, 자, 어떤 곡인지 자, 누가 소개해 줄까요? 비니가일까요? 네, 원이. 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원인데 네. 또 저희 앨범 제목이 또 All Yours, 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앨범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타이틀곡 원은 이제 가장 찬란히 빛나는 순간에 사랑한 사람과 함께 보여서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스트로와 아로아는 하나라는 거죠. 오. 네. 아 문빈 씨 담당이에요? 말 되게 잘하네. 아 예, 네.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책이요? 네. 안 읽으시게 되셨네요. 고마워요.
막 네. 설명하는데 매력 있네. 아 감사합니다. 약간 그 프로들 아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아 매력 만들어가지고. 오늘 컨셉이 제대로네. 네. All yours라고. 네. All yours라고. 아 여러분이 다 들린다. 어디 아픈 거야?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봐야죠. 네. 자 아스트로의 원.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스트로 원의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여. 저희가 틀어드릴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렛츠고. 아스트로의 원 듣고 왔습니다. 아 원 챕터에서도 많이 나갔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양윤정 씨가 우리 라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보면서 태교 중인데 제 뱃속의 아이도 아스트로처럼 잘생기고 멋졌으면 좋겠네요. 키키키키 엄마 마음. 아 엄마 와 대박. 애기가 넘버 원이 됐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맞아 이렇게 태교할 때 네네네.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뭐 이제 그런 사람 이렇게 네네네. 얼굴 보면 네. 좋아진다잖아요. 와. 와. 대박 대박 대박. 사나 이하나님이 자 오늘 미세먼지도 뿌옇고 안 좋은데 잘생긴 아스트로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은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아요. 착각인가요? 맑아질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청정기. 아니 그리고 오늘 햇살이 너무 좋고. 아, 네, 맞아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아스트로가 착 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자 우리 진진 김재영 씨가 네 1등 할만하네. 아스트로 신곡 뭔가 중독적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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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착했습니다. 네, 리믹스 버전으로. 자, MJ 사리몽사님이 원 가사에서 We come as one을 외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던데 아스트로 멤버들은 어떨 때 하나로 똘똘 뭉치나요? 저희는 항상 네, 잘 뭉치는 네, 딱 그게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운동할 때 아니면 뭐 먹을 때 네. 뭐 장난칠 때 아니야? 장난칠 때? 그러니까 뭐 누군가 하나 이제 장난 몰이할 때 그렇게 팀워크가 좋을 수 없어요. 네. 서로 장난치고 애기들이구나 애기들이야. 먹을 때 먹을 때도 이제 그 아 먹을 때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던데. 그래서 다 시키죠. 다 시켜 하나는 먹어요 네. 서로. 다 아, 정말 다 시켜요. 네, 네, 네. 따로는 없어요. 통일은 안 하는구나. 네. 근데 서로 근데 취향이 맞아요. 좀 확고한 편이어서 네. 그래서 그냥 다 시켜서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그렇죠. 어떻게 취향이 갈려지나 약간 얘기할까 막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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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먹는 얘기는 길게 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부로, 예, 2부로.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도 아주 잘생기고 청량한 인간 공기 청정기 아스트로와 함께 하는데요. 뭐, 아스트로를 본 목격담도 좋고, 그리고 뭐, 궁금한 점도 좋고, 아마 오늘 편안하게 얘기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자, 2부에도 아스트로와 함께 합니다. 보실 수 있어요?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신곡 원으로 컴백한 글로벌 아이돌 아스트로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야말로 쇼케이스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첫 방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예.
잡아드릴 테니까 예, 보는 날도 함께해 주세요. 0189님이 사나 씨 이번 앨범의 포인트가 노래도 춤도 아닌 비주얼이라던데 이번 비주얼이 어떻게 특별해졌나요? 아스트로 얼굴 천재인 건 5천만 국민이 다 아는데요. 히히. 야, 앨범의 포인트가 비주얼이야. 와, 근데 네, 그런 거. 너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너무 부담스럽겠다. 그렇죠? 사실 뭐 딱히 비주얼이라고 치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뮤직비디오 자체가 예.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약간 외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려서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변화가 좀 많았죠. 예. 네. 이번 활동은 은혜 형도 완전 좀 탈색을 탈색. 확실하게 하고 네 빈형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기르고 머리 애명 같은 경우에는 머리 완전 자르고 이렇게 선화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야말로 비주얼을 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네. 이제 연구하고 노력하셨을 텐데 네. 아우 포인트가 노래도 춤도 아닌 비주얼이라면 뭐 닭가슴살 먹어야겠네 계란 두 개 먹고 네. 네. 누가 제일 많이 뺐어요? MJ 형도 많이 뺐어요. MJ 형이 진짜 많이 뺐고 네, 제가 많이 이번에 약간 8kg 정도 뺐습니다. 와 진짜로? 네, 형 많이 뺐다. 그래서 그 정도구나. 진짜 많이 빠졌다. 네. 아 근데 진짜 많이 빠지긴 했어. 8kg 정도 빠져야 저런 비주얼이 나옵니다. 얼굴이 소멸되는 그런 네. 비주얼. 그럼 그 저는 8kg가 더 쪘었죠. 위에... 네. 네. 잠깐 저희 그 잠깐 쉬는 타임이 네. 있는데 네. 또 비활동 때 그쵸. 현우 씨는 뭐 늘 똑같아요? 몸무게? 저는 그 조금 빠 조금 빠지긴 조금? 했어요.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아, 그 조금이 엄청 힘들거든. 맞아요. 사실 조금 제일 힘들지. 뭐 아시잖아, 2kg만 빠져도 옷의 태가 달라지죠. 맞아요. 맞아요. 2kg가. 그럼 2kg만 쪄도 옷은 들어가지만 네. 그 폼이 안 느낌이 달라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진짜. 아. 대단하네. 또 이런 걸 해냈고. 사실 뭐 우리 은우는 뭐 비주얼, 뭐 얼굴 천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솔직히 어때요? 부담스럽나? 아니면 너무 그래도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또 맞아요, 보통 맞아요. 타이틀이 아닌데 그냥 되게 감사한 부분도 큰 것 같고 그렇구나, 근데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부담스러운 것보다 듣긴 좋아요. 진짜 언제 아니, 들어도 아니 좀 지나간 얘기지만 네. 그 집사부 얘기가 나서 그때 그 우리 차은우 씨가 그 몰래 카메라 맞아요. 아 네네네. 그때 이제 분노하고 같이 막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난 너무 울었잖아. 막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거죠. 네, 진짜 이게 네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가지고 그냥 진짜로 형들이 너무 그리고 연기를 그리고 얼마나 또 잘해요. 그러니까 탁재훈 형이랑 성민 형이랑 네. 그래서 깜빡 속았다고 깜빡 속았어요 진짜. 저희는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제 깜빡 속았는데 순간 우리 은우가 네. 그 B씨에 대한 분노가 눈에서 거의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내가 아는 B 선배님이 아닌데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맨 처음에 신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그룹이나 팀들이 또 이제 정말 또 스타가 그렇죠. 돼서 네. 만나고 그럼 어떤 그 이제 아이돌이 탄생했을 때 어떤 그 흥망성쇠 네네. 뭐 이런 걸 쫙 이제 진짜 그래프처럼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더 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걸 잘해내야 되는데 저렇게 긴장해서 맞아요.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몰래 카메라니까 너무 마음이 놓여서 맞아요. 예. 하여튼 원래 이렇게 이제 공감 같은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영 또 그렇고 저희 연습생 시절 때가 네. 떠오르다 떠오르고 보니까 아~ 맞아 그런 게 막 아~ 저희도 눈물이 나 쉽지 않 순탄치 않았지 네, 그랬거든요. 하여튼 되게 재밌게 네 나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현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문빈 씨 갈까? 예. 네, 은호 오빠 요즘 주식 시작해서 2,000원 손해 보고 슬퍼하는 모습 너무 귀엽던데 요즘도 승기 형한테 재테크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라고 하시네요. 아 손해 보고 슬퍼하는 모습. 2,000원. 2,000원. 슬프지. 주식 시작하는 거죠. 아니 사실 형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런 좀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뭐지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주식 관련 사부님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하다가 이제 2,000원을 네, 지금은 이익은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무야 무 이제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약간 정보를 거르고 있습니다. 아. 맞아, 많이 들어야 내가 걸을 수 있는 정보도 그쵸. 있고 취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공부를 해야 돼. 맞아요. 알아야 돼. 어 진짜 뭐 돈도 벌면서 지식도 얻고 좋네요. 경제에 대해서도 배우고. 형도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혜진이 형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네. 형 때문에 아침 9시가 뭔지 알았어. 네. 아침 9시에는 창 눈은... 열리니까 보는구나. 근데 되게 좋은 점은 되게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부지런해지. 형이 경제에 대해서 형이 많이 막 맞아. 뉴스도 보기 시작하고. 네 맞아요. 형이. 네. 뉴스도 봐.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멤버 한 명은 거죠? 그래야지 그래도. 자 우리 라키 김지우씨가 아스트로 이번 정규 앨범에 멤버들 자작곡이 무려 3곡이나 있잖아요. 진진씨가 얼굿, MJ씨가 별빛, 라키가 우리의 계절. 어, 우리의 곡의... 계절 아까 첫 곡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곡의 주인들이 자기가 만든 곡을 직접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어제부터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설명해 드려야죠. 아, 자, 진진 얼굿. 저 이제 얼굿은 약간 힐링송이에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친 마음을 좀 달래줄 약간 그런 곡인데 사실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곡이고 저는 사실 되게 청량하고 듣기 좋은 곡인데 아스트로가 기존에 되게 청량한 이미지로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를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MJ 네. 별빛. 어 별빛은요. 일단은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만든 곡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아로하가 힘들 때도 있고 저희가 힘들 때도 있듯이 항상 그럴 때마다 옆에서 지켜줬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만든 곡입니다. 네. 또 그 제목도 있잖아요. 영어 제목. 아 제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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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쌍둥이 자리라고. 네. 네. 영어 또 제목은 같은 자리에 있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목도 네, 넣었습니다. 네. 전 아유 네네. 네 저는 우리의 계절인데 우리의 계절이란 곡이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아스트로가 데뷔하고 태어난 날짜가 또 봄이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 이제 멤버들도 진짜 우리의 계절이네. 네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약간 사랑이랑 좀 비유를 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봄은 항상 짧기도 하고 그래서 봄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봄이 오니까 또 다시 생각나는 막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계절이네 진짜. 아, 우리 맞아요. 계절이죠. 아 봄은 내 계절인 줄 알았는데 아스트로 계절이네. 양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계절이죠. 네, 모두의 계절. 모두의 계절. 양보해야 되네 또 아스트로니까. 갑자기 봄이 저를 훅 갔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청량하고 힐링이 되는 노래라고 아까 진진 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자 한번 듣게 볼까요? 아스트로의 All Good. 아스트로의 All Good 듣고 왔습니다. 오, 좋네. 감사합니다. 사나77님이 사나 진진 씨가 만든 All Good 여름에 해안가 드라이브하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곡이에요. 역시 청량 스트로. 예스. 뭔가 시원하면서 앞이 탁 트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청량한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김수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MJ? 우와, 청량함에 흠뻑 빠지고 있는 중 유유 누가 산탄 탄산 음료 뜯었나요? 산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산탄 음료 그치. 아스트로가 그런 음료 선전에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데뷔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목표입니다. 목표. 올해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네. 진짜 어울린다. 예. 청량 음료 어울리는데. 네. 네. 아 너무 좋겠다. 자 문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양소희 씨가. 네 다재다능한 MJ. 작년에 트로트 가수 김명준으로 활동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곡 좀 뽑아줄 수 있을까요? Yes, yes.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준의 척척 신청하고 싶네요. 그래요. 작년에 MJ가 네네네. 펜타곤 호이 씨와 함께 트로트 보이그룹 5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잠깐 이제 휴식이죠 또. 네, 네. 지금 휴식. 잠깐 들어갔고요. 예. 네, 또 언젠가 기회가 또 생기면은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트롯이 정말 노래를 잘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잘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명주 씨 척척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찰난 척 쿨한 척 많이 아는 척 누가 보면 척척 박산하셨네 있는 척 없는 척 마음이 착한 척 척척 하지 마세요 따단따라단 오마이갓 척척 붙네 입에 척척 붙네 척척 붙고 척척 박산하셨네 아이고 오 어, 오 역시 좋다. 감사합니다. 오, 네. 자 라키가 네. 네. 어 윤지회님께서 운동 시작한 지 3주 된 아로아입니다. 아직도 운동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는데 운동 고수인 문빈 씨 네, 어떻게 하면 운동에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그 고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흥미를 느낄 때입니다. 아~ 3주가 지났잖아요. 고비구나. 예, 네, 원래 그 2주에서 3주가 근육에 이제 막 근육통도 아프고. 오고 무게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아 내가 운동을 괜히 했나 체질에도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내 몸에 변화가 찾아오고 아침 일어날 때 좀 힘들지만 상쾌하고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할 때 매력 있네. 네. 설명남이네. 설명남이네. 화이팅 하십시오, 운동. 뜨끈뜨끈 설문빈. 자, 우리 은우 씨가 조은채 네. 님이 네, 멤버들 단톡방에서 사나 오빠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럼 가장 얘기를 안 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얘기를 안 하는 멤버? 사나 빼곤 다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사나의 방이에요? 네. 사나 놀이방. 네. 사나와 아이들. 뭔 소리야? 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저는 뭐 SNS 같은 거 보다가 뭐 예. 재밌는 영상이나 네. 뭐 사진 같은 거 뭐 편집해서 뭐 올려주시면 아 형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단톡방에 맨날 올리는데 네. 그 숫자가 사라지고 아무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여섯 명과 그래서 그래도 저는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형들 재밌으라고. 그치 뭐 그런 걸 섭섭하고 이러진 않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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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끼리 그렇죠. 봤다. 그치 봤다. 네. 보고 있다. 예. 자 우리 진진 씨가 네. 네. 2314님이 이사빌사님이 라키 오빠는 어렸을 때 뮤지컬 주인공이 네네.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예. 아직도 뮤지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무려 12살 때 네네. 진주에서 올라와 뮤지컬 진주. 빌리 엘리엇 오디션을 네. 봤다고. 그럼 발레도 뭐 네네 하고. 맞아요. 발레도 배우고 그 당시 때 이제 막 탭댄스 막 아크로바틱 재즈 현대무용 막 그때 이제 모든 많은 뭐 장르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간 뮤지컬에 대한 꿈이 그래도 뭔가 빌리 엘리엇가 또 이제 어른 역이 있거든요. 네. 빌리 엘리엇가 중간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하는 그런 이제 춤이 있는데 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되게 의미가 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키가 애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연습생 때 그 뮤지컬 노래도 맨날 부르고 네. 맞아요. 네. 그럼 뭐 기억에 남는 생각이 안 나긴 그치?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아 맞아 맞아요. 네 일단 이거예요. 네 이거 부분만 아 네, 해보겠습니다. 되게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약간 아기 때 배웠던 거라 청초하게. 청초하게. 뭐라 죄송합니다. 아 생각이 너무 안 나네요.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말로는 부족해.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12살의 그 소년. 좋았습니다. 너무 그려지네요. 아유. 자, 광고 듣고요. 광고.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그러게 네. 말이에요. 자 오늘 뭐 먹을 건데요? 오늘 봉추찜닭. 네. 추천해주신 찜닭. 찜닭. 네. 뭐 아까 뭐 아구찜도 네, 아구찜도 있었는데 네. 추천해주신 네, 네. 닭이 맛있을 것 같아서. 닭이 정말. 네. 아니, 또 저보고 또 추천해달라고 해서. 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편안하고 예 네, 편안하게. 나도 아스트로 보니까 정말 상큼하고 청량하고 건강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아스트로의 별비. MJ가 작곡한 노래 들으면서 아스트로랑 인사할게요. 자 오늘 아스트로 방송은 SBS 에라오 너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혹시나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은 너튜브에 최하정의 파워타임 아스트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저는 잠시 후 3부 공유라디오 좋아요 쇼스 동지연씨 이민웅씨와 함께 올게요. 네. 아스트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해요. 파워타임 모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